어학연수 가지 않고도 스피킹 실력을 100%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ᄃ을 사용하면 됩니다. Welcome to Real Language Learning. 결국 영어는 많이 읽고 듣고 쓰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듣고 많이 쓰고 말하고 할수 있는 영어 환경을 찾아서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등 해외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영어권 국가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듣기, 읽기, 쓰기는 한국에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피킹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스피킹은 앞뒤 상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한국에서 혼자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어학연수 가지 않고도 스피킹 실력을 100%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Visualization, 즉 시각화 능력 또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Visualization, 시각화 능력 또는 상상력을 잘 활용하면 마치 어학연수에 가서 말하기 연습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상상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투창 선수인 스티브 맥클린은 부상을 당하게 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으로 떠올리면서 훈련을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회복 후 제대로 된 실제 훈련 없이 시각화 훈련만으로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자신의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서고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1996년 시카고 대학교 미야시오토 교수는 이러한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세 그룹에게 30일 동안 농구 자유투와 관련해서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30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실제로 자유투 연습을 시킵니다. 두 번째 그룹은 30일 동안 자유투 연습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마찬가지로 30일 동안 자유투 연습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루 1시간씩 상상 속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결과 첫 번째 그룹은 자유투 능력이 24% 향상됐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물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향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놀랍게도 자유투 능력이 23%나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훈련량으로 보면 두 번째 그룹하고 세 번째 그룹이 똑같이 0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연습한 첫 번째 그룹과 상상만으로 연습한 세 번째 그룹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상과 현실은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운동 훈련에서 상상력이 현실과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우리의 두뇌와 근육은 생동감 있는 상상을 마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게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언어를 배우며 말하는 것도 운동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입에만 100가지 정도의 근육이 있고 혀에만 8개 정도의 근육이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근육으로 반응하고 언어는 입과 혀의 근육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스피킹 연습도 운동 연습처럼 생동감 있게 상상한다면 마치 영어권 나라에서 스피킹 훈련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킹 훈련을 할때 필요한 거는 앞뒤 상황과 말을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앞뒤 상황과 대화 상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연습할 표현들을 이미 공부한 상태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것은 상상 속에서도 써먹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쓸만한 표현을 방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카페에 들어가서 줄을 서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이때 배운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체국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영화관도 가볼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친구도 만들고 그 친구에게 이름을 붙이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던 일들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말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잘안 나오거나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공부해 보고 다시 시도해 봅니다. 실력이 조금 늘은 것 같으면 다양한 주제로 토론도 해볼 수 있고 또는 잡 인터뷰에서 다양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상상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이러한 연습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뇌와
입 주변의 근육이 함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실제 상황에서 스피킹을 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추가로 이러한 훈련의 장점이 있다면 아무리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적습니다. 물론 운전할 때는 하지 말아야겠죠. 만약 여러분도 어학연수를 갈 수는 없지만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Visualization, 시각화 능력 또는 상상력을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을 꼭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의 영상을 영어로 들어보고 싶으시면 바로 여기를 클릭하세요.